자, 김현성 소장이 오늘 이제 조금 늦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방송 시간보다 늦은 게 아니라 평소 시간보다. 아, 이유가 그쵸. 방송을 보고 왔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떤 방송을 보고 오셨죠? 아니, 오늘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종편에서 예. 그 윤석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오늘이 이제 국무회의 있는 날인가 봐요. 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고 갑자기 화면이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생중계로.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만 하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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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 돌려봤더니 채널 A, TV조선, 그 다음에 YTN, 그 다음에 연합뉴스. 예. 그러니까 지상파는 하지 않고 예. JTBC도 빠졌고 이 채널들에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뭔 말 하나 좀 들어보자. 네. 라고 했는데, 아, 저는 진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아,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정말로 이 감정기복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좀 약간 소시오패스 느낌이 났어요. 이 얘기하는 그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첫 번째 단락,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폭우와 관련, 재난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나토에 갔던 얘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갔던 얘기. 이 세 개를 거의 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폭우와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아니,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다는데,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뭐 방송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산사태, 예천에 가서 산사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마치 뭐, 처음 본 것처럼 아, 나는 산이 예를 들면 집을 덮치는 이걸 이제 생각했다. 아니 이것도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집 몇 가구 정도 덮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바위가 막 왔다더라. 전혀 내 인생에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이다. 막 그걸 굉장히 막 떠들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예. 선포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뭡니까? 이권 카르텔 다시 카르텔이 나오더라고요. 이권 카르텔 뭐 부패한 카르텔 이 보조금 사업을 전면 집행하지 않겠다. 그거하고 보조금 뭔 상관이 있는? 내 말 제 말이 그러니까 제 말이 하고 이걸 재난 수해 극복 사업으로 돌려라. 거기서 그냥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하고 아, 이분 완전히 메카시 같은 마녀 사냥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이권 카르텔이고 어떤 게 부패고 이걸 어떤 주관적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위험하구나.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가서 네. 아, 뭐 소련의 만행을 봤다. 러시아라고 나누고 소련이라고 그래요? 아, 러시아. 러시아라고 그랬어. 아, 러시아라고 그랬어. 소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러시아의 만행을 봤다. 특히 놀이터에까지 뭐 퇴각하면서 지뢰를 설치하고 왔다더라. 그 아이들을 봤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분들은 그러면 제 말이요. 화가 날라 그러네. 그럼 그 아이들을 보는 게 그 대목에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화나네. 아니 그 뭐 아이들을 가서 병원 찾아 우리나라에서 네. 어?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나 보죠? 아니 그걸 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인권과 무슨 차원이라던데 아무튼 그 차원에서 내가 반드시 막겠다. 그러니까 그 이수신의 그 생직사 사직생 이 발언이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우리나라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라. 어처구니가 없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소름이 끼친 게 제가 그 소름이 끼치는데 계속 봤어요 사실. 근데 그걸 진짜 보시면 아,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재난과 관련돼서 국무회의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전체 시간도 재난과 관련된 얘기는 3분의 1을 했나? 나머지를 다 나토 가서 내가 나토 가서 뭐 핀란드 만나고 뭐 누구 포르투갈 만나고 폴란드 만나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MOU 해왔다. 자기 자화자찬. 그리고 우크라이나 갔던 얘기.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 그럼 뭐, 중, 아, 양인주님이 최진봉 교수님 이경 상금 부대민님 내년 총선 화이팅. 저는 없어요. 총선 안 나간다. 총선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니 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전쟁이에요? 맞아요. 아니 말 그거 거기에 무슨 뭐 나가서 싸우자 무슨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생즉사 사직생 이건 그런 진짜로... 각오로 함께 한다고. 네, 그거 각오로 함께 하겠대요. 뭘 함께 하기는. 난 혼자 가서 죽어라. 뭐 이런 거지 저희는. 아,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전쟁에 우리가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은 진짜 처음 봤고요. 정말 이분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욱더 확신 있게 좀 들었습니다. 아,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3일부터 그러니까 BP의 수해가 입은 분들이 막 속출하고 있었어요. 사망자, 실종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4일 날에 갔어요. 그것도 더 연장을 해서 기간을 더 연장해서 그렇죠. 귀국하지 않고 네. 그 일정을 한마디로 정격. 한국에서는 수해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갔죠. 그럼 산다는 소리가 한국으로 지금 달려가도 상황 바꿀 수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니까 반대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달려가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바뀝니까? 그러니까요. 안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왜 달려갔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윤석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제 장학금 제도를 만들겠다. 네. 지금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거를 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관련돼서도 본인 이름 들어있는 무슨 사업인가 장학금 제도인가 뭔가를 했다가 그 뒤로는 어떠한 정보도 대통령의 이름을 단 걸로 안 해요. 오히려 이것을 그냥 무슨 뭐뭐뭐 대통령 그냥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그러니까 이름은 넣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5.16 장학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정수 장학회로 바뀌었고 원래는 5.16 장학회였는데 그게 그 5.16 장학회에 방송문화진흥에 지분을 준 거예요. 전두환이.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한테. 그게 이름을 바꿔 정수 장학회예요. 박정희 정자고 유경수 숫자를 따가지고. 그런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맞아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윤석열 무슨 장학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민생 예산 다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다 맞아요. 줄여요. 맞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 또 빚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외에 나가서는 갑자기 장학금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학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일본 가서도 뭐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금 만들자 뭐 그거 합의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는데 내용은 한국 우크라이나 장학금 만들어 장학생 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작품을 한국에 와서 전시하겠다.